경기도가 코로나19로 늘고 있는 비대면 학습을 평생교육 분야까지 폭넓게 넓힙니다. 경기도민이면 직업교육 같은 평생교육도 이제 실시간 화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즉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일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바뀌는지 최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 미용 전문 직업학교 강의실. 강사 홀로 컴퓨터 앞에 앉아 강의를 합니다. 학생 20명이 동시 접속 중. 동물하고 사람 외에 다른 저기 식물이나 그런 데서는 옮겨지지 않는 거. 식물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화상 수업이라 궁금한 점을 바로 묻고 답합니다. 같은 시간 수강생 집에 가봤습니다. 이론 수업에 이은 실습 교육도 마치 한 공간에 있는 듯합니다. 염색 결과물을 화상으로 보여주고 강사는 이른바 랜선 코칭을 해줍니다. 이제 학원을 가서 저희가 수업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이제 내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그다음 장소를 구애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너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경기도가 중장년들의 취창업을 돕기 위해 운영 중인 경기도 기술학교의 한 평생교육 강좌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원체 심각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학생들의 배우려는 욕구는 그리고 이제 기다리는 시간들은 계속 지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다른 방식의 이제 교육 방법을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른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비대면 수업이 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는 평생교육 분야에 이런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민선 7기 전반기 평생교육 사업에 내실을 기하면서 5대 전략을 담아 미래형 평생학습 방안을 마련해 구체적인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 경기도의 평생교육 분야도 온라인 교육 확대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경기도가 미래를 향한 디지털 학습 플랫폼을 구축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어디서든 평생교육을 손쉽게 받을 수 있게 비대면에 초점을 뒀습니다. 다양한 학습 정보를 한 곳에 모은 온라인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도 2022년까지 만들 예정. 이곳에선 도와 산하 공공기관, 시군별 평생학습 강좌 정보 등을 확인하고 예약 신청까지 가능하도록 설계합니다. 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미래형 스마트 도서관을 조성하고 파주와 양평의 미래교육 캠퍼스에는 코딩과 3D 프린터 등 창의 공간을 확대하는 구상 등도 세웠습니다. 경기도의 평생교육도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대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